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식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모든 절망, 가난, 저주, 질병,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넘치는 은혜로 우리 각자 심령에 채워주시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 가지고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말씀 제목대로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 아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벌인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더랍니다. 전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네, 워낙 술, 담배를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간암으로 생활 떠나는데, 그래서 가서 또 전도했답니다. 아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으라고. 아,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이 어디고 천국이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그 병자리에 누워가지고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나 했더니, 이분이 병실에서 죽어가면서 특실했어가지고 담배를 먹고 나가고 담배를 그 병원에서 한 4, 50년 전이니까 그것도 있어, 그런 일이 있죠. 침대 옆에 재떨이가 있었는데 재떨이를 집어갖고 집어 던지고 죽었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돈이 많아도 의미가 없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그분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법무장관 지낸 분 동생이신데, 저한테 저는 우리 형님이 법무장관, 검찰총장 다 지내시고 그리고 11월 맞아서 옷을 벗었지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간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 권력을 아무리 쥐고 흔들어 봐야 죽음 끝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한평생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며 살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라 그럽니다. 이 나라가 질서가 바로 서려면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안 지키니까 이 나라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법인데도 법을 안 지켜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이 발이 내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앞길 인도해주고 바로 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부흥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회가 부흥할 때 몸무당이 여기 있던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서 마음에 불안함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독교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끌어다 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하지 말라 경고를 해주고 내보냈는데 나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아서 이 예수님 사람들 다 잡아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니까 불안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지 아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님 쟁이가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붙잡으라고 그래요. 붙잡아다 놓고 막 거짓말로 그를 갖다가 참소해가지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막 예수님 사람들이 쫙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설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왔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들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저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에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니까 권능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봄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늘 친교하고 가진 것 나누고 그냥 그것이 기쁘고 행복했어요. 나가서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 사명을 깜빡 잊은 것입니다. 환란이 다가오자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못해서 이런 환란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둘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8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괴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환란이 다가온 다음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란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은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가져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방역지침을 꽤 철저하게 하는지 아, 이 12,000석에 19명 많아서 예배드리라고 와서 숫자를 쉬어봐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큰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텅텅 빈 교회당에 몇 천석이 있는데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유독 교회만 어려움을 줬습니다. 가만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철저하게 안 했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입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도 더 많이 하라고 그런 핍박이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전도도 못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코로나19라는 핍박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려나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배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모여서 은혜받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은혜받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8절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맡긴 사명입니다. 복음 접하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맡긴 절대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스데반 집사리 뒤를 이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8장 5절로 6절은 설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팽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니까 그 뒤에 빌립 집사가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멸시하고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북쪽 사람들 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북쪽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순수 혈통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서 사니까 하나님 백성의 순수 혈통을 상실했다 그래갖고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민족이라 그래가지고 5천년 반만도 백의 민족 그래갖고 우리 대한민국 했는데 지금 뭐 다문화 시대가 됐으니까 그거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때는 꼭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사람만 결혼해야 된다. 미국 가서도 한국 사람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꼭 그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개돼지 취급을 한 겁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갖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귀신 쫓겨나고 병자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220만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궂은 일을 그분들이 다 합니다. 건축 공사 현장에서도 또 식당에서도 요양원에서도 그분들이 와서 모든 궂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여러분이 말이 어눌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탈북해서 내려온 3만 5천 명 탈북인들을 정말 사랑으로 모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남북통일되면 3만 5천 명이 북한 가서 다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 고침받고 놀라운 부흥이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고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막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각종 귀신이 와서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요즘은 도박 귀신, 동성애 귀신, 마약 귀신, 음란 귀신 막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막 꼬꾸러뜨립니다. 아니 중고등학생까지 막 마약이 퍼져갖고 마약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마약해갖고 어떤 애가 지하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죽었어요. 왜 마약에 중독돼서 죽었어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비행기 오는데 비행기 문을 열겠다고 막 10대 소년이 비행기 창문에 안에서 문을 고리 열다가 문이 안 열려갖고 붙잡혔는데 보니까 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온 천지가 더러운 귀신이 막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막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만드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약 귀신도 쫓겨나가고 음란 귀신도 쫓겨나가고 도박 귀신도 쫓겨나가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마음은 병의 고치를 받는 것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질환으로 몸이 마비되는 병인데 영적인 중풍병이 무섭습니다. 생각이 마비되고 자꾸 잘못된 생각만 하고 뭐 삐딱하게 사는 사람, 늘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사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병자입니다. 병자. 이 병자를 고쳐야 되는데 세상에 법으로 못 고쳐요. 감옥에 넣었다 나와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둥병자를 고쳐내고 영적으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되고
예수님 알아서 아직도 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님 이제 점점 자라서 제자리 걸음을 해야 되는데 맨날 기어다니니까 혼자 시험을 들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교회 나온다 하고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갖고 이제 일어나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병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냥 술을 먹고 세상보다 처먹는다 그래요. 막 취할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정신이 잃어버릴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게 문제입니다. 절대 외국 나가서 보면 만취해서 이렇게 댕기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고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죽는 사고 1위가 자살이고 2위가 음주운전으로 사람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 쳐 죽이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3년 징역. 30년 징역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3년 징역하고 나서 또 사람을 또 쳐 죽여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판검사들도 술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법을 해놓으면 자기들 잡히니까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법을 전공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법학 박사님이신데 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음주한 사람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모든 일을 문제를 이겨내야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마약하고 술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이사야 35장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의 염려고지까지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많은 것입니다. 평안함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기쁨과 평안함인 것입니다. 마음에 늘 눌리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주여 내 몸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내 몸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3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5주년 특별 성회를 하면서 매일 한 번씩 간증을 모셨는데 우리 박이 청년을 모셨습니다. 이 박이 청년은 41만 명 유튜브 채널 갖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인데 위라클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분은 사고가 돼서 이제 전신 마비가 됐다가 지금 거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인데 위라클이라는 것은 위 플러스 미라클 합쳐서 위라클이라고 말을라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의미로 위라클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가 잘 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얼굴도 장세하게 꼈죠. 인기도 많았죠. 뭐 못하는 부족함이 없이 잘 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4학년 때 졸업도 하기 전에 유명한 패션 브랜드 회사에 정직원으로 뽑혔어요.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신나니까 취업 축하 자축하는 파티에서 2014년 26살 때 5월달인데 술을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이 끊겼어요. 깨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전신마비로 누워있습니다. 술이 만취해가지고 축돼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목뼈가 경추 6번, 7번에 손났는데 7번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이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야 되는 완전 마비 상태에 됐는데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눈물로 하나님
저 일으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일으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야, 너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렴. 이 말씀을 듣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고에 두 주일 지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가 이제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스스로 재활을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보조기구를 통해서 걷는 훈련도 하고 매일 수급표 펴기 위해서 일어나는 훈련도 하고 또 체력 단련장 가서 온갖 운동기구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손할 수 있는 것을 뭐든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휠체어를 타고 매일 한강을 6km, 16km 달려갔습니다. 저 뒤에 꼬마가 하나 쫓아가네. 그래가지고 온 몸을 재활련을 해서 이제는 전신마비해서 걷지만 못하지 상체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희망의 사도가 되었다, 희망의 대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그를 만들어 꿈과 희망을 주고 있고 그 이번에 그 책을 통해서 본인의 간증을 담고 있는데 아버님이 영화감독이에요. 영화감독이신데 아버님이 아들이 그렇게 된 걸 보고 크게 낙심했는데 아들이 하나님 보고 바라보고 그 믿음이 그렇게 충만한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빠로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지만 너의 사고로 인해 내 삶이 바뀌었고 너의 고난으로 인해 내 삶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다. 모든 것이 고맙다. 위야. 할렐루야. 이 책에 아주 놀라운 말이 하나 있어요.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마저 마비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마음이 마비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난 때 힘들지 않냐고 할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느끼는 중이죠. 저는 힘든 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났지만은 아픈 시간들은 생각하지 않냐고 좋았던 기억, 은혜 받은 기억, 하나님의 축복 기억, 자기를 찾아와서 기대해준 수많은 사랑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하는데 막 얼굴이 확 미소를 띄고 간증을 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간증을 하고 웃고 있는데 우리 두 다리 멀쩡하게 걷고댕면서 밤낮 인상 부욱 쓰고 신경을 내고 화내고 있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성질 내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간증하는데 여러분 두 다리 다 걷고 댕기시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마음이 기뻐 평안하고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